유난히 부침이 많았던 김칠두 인생에 이막을 열어준 모델일. 데뷔하자마자 스타덤에 오른 그를 두고 누군가는 운이 좋다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운이란 없는 법이죠. 안녕하세요. 일거리 찾아 김칠두가 찾아간 이는 한국적인 소재로 패션의 중심 파리에 진출한 대한민국 대표 디자이너 이상복. 내가 그때 부천만화 축제 그 한 보름 남았나? 예. 원래는 다 모델 정해진 건데 특별 내가 아 우리 그러면 거기에 합시다. 그때 우리 처음 만났는데 아 그때도 느낌이 좋았으니까. 왜 그러냐면 만화라는 거는 상상력이잖아요. 근데 나는 칠두 씨가 그때 그런 어떤 독특한 캐릭터가 젊은 뭐 만화 이렇게 모델들 사이에서 어떤 특별한 캐릭터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걸로 섭외를 했던 거예요. 그때 참 고맙습니다. 2년. 데뷔 초부터 시니어 모델 김칠두를 특별히 아꼈던 디자이너 이상복. 이후에도 그의 패션쇼마다 김칠두는 빠지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시니어 모델이라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오죽수 나오시는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연격이 너무 좁아요. 여기저기 오디션도 많이 봤지만은 이렇게 뭐 디자이너분들이 컨택을 안 해주시고 막 이러니까 좀 어떤 때는 진짜 서러울 때도 있었어요. 내가 한 7번을 이제 보러 다녔는데 아 이제 서럽더라고요 그거. 그게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아 이제 조금 다양성 우리 인생은 어차피 10대 시절이 있고 중년도 있고 장년 노년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나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냥 시니어라는 것도 빠졌으면 좋겠고 그냥 모델이에요. 이제 칠두 씨가 그 차별성 젊은 모델들하고 차별성은 어떤 때는 정말 지팡이도 한번 소품으로 써봐요. 아 지팡이. 왜냐면 우리 연세 드시는 사람들은 지팡이가 필수품일 수도 있어. 그런 걸 탁 입거나 모자라든지 이러면서 조금 새로운 모습, 조금 그 젊은하고 차별성 인생에서 멋지게 늙어가는 모습. 아, 우리는 모습. 다 태어나서 나중에 죽잖아. 아,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도 무대에서 어차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퍼포먼스도 아, 필요하죠. 맞아요. 아, 이왕 오셨잖아. 아. 우리 옷 몇 개 한번 입어볼까요? 아, 아 그래요? 아, 근데 저 영광이죠, 뭐. 네. 어, 한글 옷을 뭐 여기 오셨으면 한글 옷을 하나 입어보셔야지. 과감하게 이제는 저는 한글 자체도 조금 이제 그냥 과감하게 이제는 한류가 세계를 뭐 지배하고 있으니까 맞춤인데요? 어? 완전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거 아니야 혹시? 김칠두 특유의 카리스마까지 더해지니 순식간에 매장이 런웨이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에게 선택을 받아야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것이 모델의 숙명. 이번에도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70을 넘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패션쇼를 하고 이럴 거거든요. 출연 꼭. 뭐 기회가 있으면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저야. 그때 한번 꼭 이렇게 아유, 멋지게 고맙습니다. 출연을 해주시면. 아, 불러만 주십시오. 제가 얘기할게요. 예, 그 감독님한테. 예, 예. 아. 캐스팅엔 성공했지만 몇 달을 기다려야만 하는 일. 김칠두에겐 기다림은 여전히 낯섭니다.